안녕하십니까, 파운톡입니다. 오늘은 마츠다 CX-5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을 외관이랑 인테리어 리뷰 다음으로 시승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리뷰를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지금 3일째 타고 있고 한 400km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차량 전문 리뷰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을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뷰하는 차량이 CX-5잖아요. 근데 마츠다가 CX-5가 있고 CX-50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를 먼저 좀 말씀드릴 텐데 CX-5랑 50랑 솔직히 말하면 둘 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엔진을 쓰고 차량 크기도 거의 비슷한데 보통 CX-5가 약간 더 도로주행이나 시내주행을 염두에 둔다면 CX-50는 약간 오프로드 차량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 자체가 CX-5가 훨씬 더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CX-5가 100km까지 가는데 한 6.8초, CX-50가 한 7초 정도 걸린다고 하고 가격은 CX-50가 제일 베이스 트림으로 CX-5보다는 한 500불 정도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보통 우리가 핸드폰을 이렇게 화면이랑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애플 플레이나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는데 CX-50 같은 경우에는 그 와이어리스로 돼요. 무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CX-5 지금 제가 모는 거는 이런 식으로 USB 케이블로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CX-5가 한국차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급인 것 같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현대 코나랑 현대 투싼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가 엔진은 2500cc예요. 그래서 사실 코나보다도 이렇게 엔진이 좋고 그 다음에 투싼이 보통 1.6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투싼보다도 사실 엔진이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이 차량 크기라든지 이런 승차감 이런 면에서는 코나랑 그 다음에 투싼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순서는 제가 이 차를 한 400km 정도 시승을 했으니까 이 시승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만지고 뭐 운전해보면서 모든 이런 느낀 점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량의 연비를 좀 말씀드리면 이 차량이 2500cc치고 연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근데 현대코나 1600cc랑 그 다음에 투싼 1600cc가 복합연비가 보통 한 11리터에서 14리터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2500cc치고 한 14리터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잘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차량을 시동을 딱 걸 때는 시동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걸립니다. 근데 엔진 소리가 살짝 좀 거슬리게 좀 크게 들리긴 해요. 이 차가 새 차인데도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점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차가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냥 정차돼 있을 때 이제 문을 닫았을 때는 소음이 굉장히 잘 차단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외부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엔진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굉장히 크게 들리는 소음이.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엑셀을 좀 밟고 있는데 옆에서 차량 지나가는데 소음이 이 차가 이게 소음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자동차 이 기어 레버 있잖아요. 이게 진짜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부드럽냐면 제가 이게 실수로 이렇게 탁 치면 기어 레버가 움직일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에 제가 기어 레버 바꾸는데 와 이렇게 부드러워도 돼? 이렇게 부드러운 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의 부드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휴대폰이랑 핸드폰이랑 연결하려면 이렇게 USB를 꼭 연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이 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 이렇게 띄어지는 건데 이렇게 USB로 연결하는 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USB 포트가 이 암레스트 밑에 이제 있어서 케이블이 이렇게 걸리긴 하는데 여기 뚜껑 닫히는데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케이블을 뺐다 꼈다 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없어서 케이블 연결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불편한 점은 뭐냐면 이 화면이 터치 스크린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통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주소를 입력할 때 이렇게 ABCD 뭐 이렇게 터치패드를 누르면은 주소 입력이 좀 간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터치가 안 되고 이 컨트롤 휠로 알파벳을 다 하나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sun이라는 태양을 sun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터치스크린은 sun 이렇게 세 번만 딱 터치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휠을 s까지 한번 돌렸다가 엔터 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u까지 돌려서 엔터 누르고, n까지 돌려서 엔터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차감을 좀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가 지금 19인치 휠을 쓰고 있거든요. 좀 큰 편이긴 하잖아요, 자동차 휠을. 근데 승차감은 별로 안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땅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느낌이 들고, 땅의 모양이 제 허리와 엉덩이로 사실 다 느껴질 정도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참고하실 점이,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현대 코나도 몰아봤었거든요. 근데 현대 코나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거의 모닝급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모닝보다 승차감이 더 안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나보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스포티지나 아니면 투싼보다는 좀 덜하다, 승차감이 좀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그치만 또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스포츠카 보는 느낌? 좀 땅에 있는 게 다 느껴지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승차감 진짜 정말 별로다 이런 느낌은 아니니까 조금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전할 때 이제 시야 각을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게 SUV잖아요. 그러니까 SUV치고 막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야가 잘 보입니다. 잘 트여 있고, 그냥 차량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 크기도 막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라서 약간 작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굉장히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보넷 있잖아요, 앞에 보넷이 끝까지 다 보여요. 그 뜻은 뭐냐면 앞차와의 간격을 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드미러 이제 시야를 보면은, 얘가 사이드미러가 좀 작아요. 작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단점이 있는 게 사각지대가 너무 커요. 이게 대신에 이렇게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안내음이나 이런 깜빡이로 알려주니까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룸미러를 보면은, 룸미러가 약간 굉장히 가까이 있게 보여줘요. 약간 확대돼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서 룸미러 보는 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많이 만지는 핸들이랑 브레이크랑 엑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브레이크랑 엑셀은 약간 재밌는 게, 브레이크는 약간 둔하고 엑셀은 굉장히 예민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발로 브레이크를 살짝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떠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들리시죠, 소리? 근데 이 정도 눌러도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실제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까지 이 정도 누르고 조금 더 눌러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엑셀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엑셀에 발을 살짝 올려놓는 순간 그냥 나가요. 홀스파워가 189인가 정도 되거든요. 누르면 바로 나갑니다. 지금 제가 킬로미터로 지금 110 정도 몰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더 밟아볼게요. 엑셀 이 정도에서 약간 이 정도 밟고 있는데 좀 더 밟아볼게요. 이 정도로. 요 정도 밟은 것 같아요. 130km, 140km, 145km.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엑셀은 굉장히 브레이크. 근데 브레이크 잘 드네요. 브레이크가 잘 들긴 합니다. 자, 그럼 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들이 이거를 3일 동안 몰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파워 스티어링 휠이잖아요. 근데 진짜 뻑뻑해요, 이게. 역대급 제가 몰아본 차 중에 제일 뻑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전문가들도 이 CX-5의 핸들 자체가
엄청 헤비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헤비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우리가 헬스장에서 아령 한 1kg, 2kg짜리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kg도 솔직히 좀 가벼운 것 같고 한 3kg까지? 2kg에서 3kg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 그 정도로 무겁습니다, 핸들이. 근데 왜 이렇게 핸들을 무겁게 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핸들이 무거우니까 이제 고속도로 말고 도심에서 코너 이렇게 많이 돌잖아요. 이게 은근히 부담이 됩니다. 은근히 어깨도 아프고 힘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피로도가 좀 쌓이더라고요. 이제 피로도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시트 같은 경우에 이 시트가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몸무게가 156파운드 정도 나오는데 그게 킬로그램으로 아마 한 71, 2 정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키가 173 정도 되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이 의자가 뭐랄까 막 와 편하다 막 넓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딱 저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쿠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딱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시트의 특징이 보통 스포티하고 속도를 이렇게 즐기는 차량에서 많이 보여지는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하루는 한 3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보니까 확실히 피로도가 많이 쌓이긴 합니다. 제가 기존에 모는 차가 복스바겐 애틀라스잖아요. 이게 대형 SUV라서 대형 SUV랑 이 컴팩트 SUV랑 비교하는 게 조금 아니긴 하지만 보통 제가 애틀라스를 몰고 메릴랜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5시간, 6시간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피곤한지 모르겠거든요. 진짜 쿠션감이 좋고 승차감이 좋고 푹신푹신하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 2, 3시간만 운전해도 피로감이 확 오네요. 자, 다음은 이제 테크놀로지, 이 차량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차량을 몰면서 편했다고 느낀 점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차선 이탈 경고가 어떻게 울리냐면 이렇게 가다가 제가 차선을 좀 이탈한다면은 핸들에서 진동이 옵니다. 이게 처음엔 좀 신선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경고음이나 뭐 이렇게 좀 뜨는데 이 핸들이 이렇게 진동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그 재미를 위해서 차선을 더 이탈하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차량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차가 지금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이어서 웬만한 기능이 그러니까 최고급 사양이거든요. 이 차가 최고급 사양인데 시트 통풍 시트 기능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인테리어 리뷰를 할 때 통풍 시트를 키면 소음이 좀 굉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통풍 시트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3단계를 키고 다니는데 정말 3단계를 켜도 아 이게 3단계인가 싶을 정도로 안 시원하거든요. 그게 뭐 불량인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기아 K7인데 통풍 시트를 제가 키고 운전을 하면 3단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우니까 제가 1단이나 2단으로 이렇게 내리는데 얘는 3시간을 운전해도 그냥 무조건 3단으로 틀고 다닙니다. 그리고 얘가 엑셀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하니까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바로 나는데 문제는 엑셀에서 속도를 내다가 발을 딱 떼잖아요. 그럼 약간 반 전기차처럼 속도가 확 주는 게 느껴져요. 엑셀을 누르다가 발을 떼면 약간 꿀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제 아내가 이렇게 타면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도 뭔가 엑셀에서 발 딱 떼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 스피커가 10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볼륨을 1로도 해보고 볼륨을 한 20으로도 해봤는데 소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클리어하게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냥 제가 운전을 하면서 느낀 것들을 그냥 막 얘기해봤고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한번 드려볼 텐데 장점은 이 차량이 제가 엑셀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밟으면 한 이 정도 속도 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정도 속도가 진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감이 굉장히 좋고 제가 예상하는 대로 차량이 움직여 주니까
운전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마츠다 CX-5 차량이 미국에서 차량 리뷰로 유명한 뭐 US 뉴스나 아니면은 에드먼드 같은 사이트에서 항상 컴팩트 SUV 1위나 아니면 상위권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는 얘기가 이게 운전하는데 굉장히 재밌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많이 느껴지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차량 전문가들이 차량 리뷰를 할 때 한 6가지를 보통 리뷰를 하잖아요. 뭐 퍼포먼스라든지 얼마나 편하냐, 연비, 그 다음에 차량 내부 공간, 뭐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 차량은 그 퍼포먼스가 단연 넘버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단점을 하나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 피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운전대도 약간 뻑뻑한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트라든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출퇴근용으로는 괜찮은데 좀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어깨랑 목이랑 이제 좀 아파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비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비행 2시간, 3시간 하고 집에 가면은 피로하니까 잠을 자게 되거든요. 제가 이 차량을 3시간 못 날 똑같이 그랬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잤어요. 피곤해서. 자, 그러면 총평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와서 이 차량의 외관 있잖아요. 익스테리어도 예쁜 걸 놓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심심하지 않고 인테리어도 뭔가 깔끔하고 좀 세련되고 트렌디한 걸 놓치고 싶지 않다 하면은 이 차량이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운전하는 재미까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데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 30대가 몰기에 좋은 차 같고 아니면 한 40대, 50대도 이제 세컨카로 좀 재미있게 차를 몰아보고 싶으신 경우에 이 차량을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서 뭔가 제가 차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참고를 좀 부탁드리면 제가 원래 몰던 차량이 대형 SUV 때문에 그 차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서 조금 단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차량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시고 차량 구매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